종합하면 야, 네가 1등이야? 출근하니까 종합하면 근데 1등한테 바꾸는 아 불쌍해 아 그래 내가 정훈이 조금 수상해 네 아니 검색사가 냄새가 나요 뭐야 이거야? 전 지우개 짜고 형 꿈이 꿈은 네가 정확한 거 어서 오세요 아 그래 형아 이거 오늘 8시 반만 아니 오늘 아니 내 그냥 뭔가 밥 먹을 거니까 되게 많아 그치? 운동하면 그냥 오늘 굳이 고마워 응. 잠깐만 나 막사고 아 리바이스 나 막사고 우리는 막햄 같은 거 넣어가고 하시네 너 꿀잼이 나오고 우리 막사고 나왔어 이거세요? 김치 나오고 나 막사고 치울 거 먹을 걸 써보고 우리 막 재밌지 땡큐 아니 뽑은데 햇빛이 죽었어 아 동영상인가? 수육수도 있네 이게 아, 김치 나오면, 아, 피니 이거 좀 스프링 기억이 나오네. 일단, 선생님. 뭐야, 저거. 그러면은, 이거를 또 붙여서 나가고, 여기 그림, 아, 여기 이러고, 여기까지 이러고. 나도, 칠곡 신혈종이라서. 와, 칠곡. 보라색이 뭐야, 우리 재수분이야, 우리는. 나 하얀색이, 이것도 보라색 동영상이. 나. 하얀색이면 어떻게 도와주냐? 해체만 그렇지 않겠어 근데 우린 재수분이라니 니 재수잖아 왜? 우리한테 낫겠니 집에 없어서 그냥 밥을 해 아니 대신 또 우리한테 30초간 몇 시간을 열고 아 냉면 그 친구가 비밀번호에 냉면도 그렇고 고마워 냉면 고마워 날리는 거 힘들어? 어, 아무 틀려. 기분은 자, 나쁘고 끝까지 했어. 응, 먹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나 혼자 잘해. 그게 소리가 나올 때마다 가족이랑 그런 인구에서 시켜봐야지. 정리합니다. 제가 끝내면. 아, 맞다. 끝낼 거네. 그러면 이렇게 될거 같아. 시작을. 너도 궁금한데. 빨리 입니다. 저거 요새가 단어보는 저거는 단어 최애 어떤 분이 하세요? 그죠? 에? 뭐지? 이게 지금 궁금하다고 그래 얘들아 오빠 지금 사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봤어요 그 말했어요 눈치를 어떤 거? 눈치를 괜찮아 여기 실폭을 거두면 눈치를 받는 사람 오늘 이 오늘 네? 사고가 안 좋았어. 근데 밖에서는 아 이거 뭐 했는데 봤는데 알았어. 진짜 난 불안하다 내가 안 읽었다. 듣고 아 이영쌤이 연락 오늘 피곤했는데 재밌어? 맞아 대인이 뭐 수도 재밌어? 아 피곤 엄청 피곤한 느낌 어? 네? 이영쌤이 재밌지 피곤했는데 여자 너네 여자의 친구 그래서 조커가 망했어. 애들한테 밥을 많이 먹으려다 조커야겠다. 난 그냥 아니 찜닭. 방금 껐으면 너 살이 여기 이거라고 하면 없을 것 같거든. 이번 우리 근데 야구부 해갖고 너는 이미 스페인이야. 이러고 보니까 영어. 네, 2학년 된거 봐라. 영수학년이니까. 난 황태현이라고. 우린 나 2학년 80으로 80으로 이렇게 줘봐라. 너가 쓴거 보여줘. 오케이. 야, 너왜 성원 안 받았어? 아, 맞아. 아, 사실은 그게 내눈이 그래서 이거 싫다고 했어. 뭐? 야, 다음부터 부정한테 이거 너가 쓴 것도 보고 좀 하는 거야? 네. 아, 진짜 이거 뭐 아니냐? 니는 불교적 사람은 뭐 이틀이네. 네, 할거 아니잖아. 이틀 아주 오더라도 아프고.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아프는 거예요? 이건 이게 이건 이건 솔직히 나는 나도 잘 써. 나보다 지금 같이 말하는 게 힘들어. 뭐야? 정말 느끼해. 어. 뭐야? 인사하고. 오, 나한테 왔고요. 인사해. 응. 저기. 아, 성원이. 내가 이거 오고 싶어 하는데. 아, 난 이쪽을. 아, 지금.
아하하. 오, 고등학생까지. 뭐야, 홍정우. 이름 이상해. 야, 너 그거. 네? 어떻게 니들은 네, 나왔어. 그러니까 어쨌든 민정은 도와달라고 한 거야? 어? 리바이스 써라고 했어, 아니. 네, 나왔어. 민재 코인 거라고. 그거 안 했는데요? 아, 그렇지. 리바이스만 하는 거지. 아씨. 와, 진짜. 와, 진짜 아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뭐라 안 하는 게. 네. 근데 뭐 아니니까. 스트라이크. 아, 진짜 아니면 하는 건 일발 말고 뭐 끊어 줄게 있어요? 아니. 어, 줄 거야. 아, 망했다. 아. 이거 어떻게 돼? 저는 근데 완벽한 줄 알았는데, 둘다 A 찍을 수 있었는데, 완벽할 리가 없다고? 네. 아무튼 딱 할 리가 있지, 왜 없어? 왜 없어? 아, 뭐가 잘안 다음 공격, 다음 아, 진짜 애들 다 통과해요, 왜. 너는 근데 나보다잖아. 원장님이랑 딱 나보다. 여기 등록이 잘 했거든? 나보다, 응. 어, 니 부자로. 이렇게 막. 아, 그렇지 나보자 아, 니 부자로. 나보자, 나보자. 나보자, 나보자. 나보자. 뭐라는 거야? 나, 우, 다, 다보자. 아니, 그럼 이자 거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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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주시나? 할 때. 이런 거. 와이. 너무 아, 아직 덜 펴졌어. 깜짝 놀린 거 같아가 안 되잖아. 깨요? 안 읽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고 있어. 켜지고 있어요. 기다려. 보이지? 그, 그저 꺼주세요. 언제부터 불을 껐다고? 꺼주세요. 잘 보여. 나는 끌 거야. 절대 안끌 거야. 절대 안 해. 너네 집중 안 하잖아. 어, 빨리 집중해요. 안할 거잖아. 안할 거예요. 할. 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안 보이는 거 아니잖아. 할게요. 아, 구조분석, 야, 구조분석 틀린 번호만 얘기해봐. 틀린 번호만 하자. 너는 보면 11번이. 11번이야? 와. 예? 이거랑 얘기했다. 더 크게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친구들 숙제는 얘가 주어니까 나와야겠지? 제가 과학을 뽑아. 정우가 이거 틀렸어? 아, 난 이거 안 뽑아. 아, 밑에 쓰는 거. 그래서 수학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져리에 붙어야 돼. 그렇지. 매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보다 더 쉬우니까 매스이 easier easier than than other. other 너무 대충 너무 대충 그러니까 나와야겠죠? 이거 원으로 왔는데 이거 왜 틀렸어? 아저 근데 그 이게 땡기 저 뭐가 위로 올라가 저 이성 딸판이라 어뭐뭐몇번 아무 이거지 뭐 주시고 어 이거 들려? 아, 그랬어. 나는 항상 생각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또 틀릴 거 있어? 어봐요. 5번이야. 그녀는 괜찮아. 일상화돼 아 지금 안 그래요 뭐 그랬어 친구해. 어? 친구 친구 친구가. 아니 아이 괜찮아 무시했대 어이구 아, 얘 전여친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전여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전여친 저한테는 제 바람 그녀 때문에 미놀이에요 제일 가치나 있는 게 미친 가치나 있는데 아 진짜? 어, 너개 부른다 김민재 개는 그래서
1번. 얘가 좋아서 누가 좋아하세요? 우리 애가 애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문장을 알고 하는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봐야 돼? 띠. 그치. 다 파워투어 좀 안 파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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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치드, 티치드 누구야? 티치드 누구야? 아니 긍정인들라고 할까? 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진짜 과거형이에요.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애기가 먼저라. 그렇지, 애기니까 위 나오면 돼요? 아니요. 그럼요. 어스. 그렇지, 목적격인 어스가 나와야 되고 무엇을? 메스를. 그러면 메스 이것도 있나요? 어, 이것도 맞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거는 사용식 문장이긴 했으니까 그걸로 썼어야 돼. 또 있나요? 네. 13번. 저 하나 빼보고 다니고 틀렸어요. 나 하나만 썼는데. 뭘 왜 틀렸대 이거를? 이대로 맞아요. 이즈가 있나요? 그렇지, 이즈가 아니라 워드로 바꿔야 돼요. 전체가 과거 시제니까. 또 있나요? 또? 네? 또 어떤 틀렸어? 디스커리 이거 왜? 디스커리 지드 아니야? 지드. 그 다음 또 있나요? 인터레스팅리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인터레스팅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렇지, 뒤에 댄이 나왔기 때문에 잘했어요. 요거 못 쓴 친구들 많아요. 4번 너잖아. 이 조건을 읽고 너의 그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쓰라 얘기를 했죠. 조건은 첫 번째는 뭐였어? 내 문장으로 쓰시오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쵸?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얘는 뭐야? 인포메이션. 그렇지. 이걸 해야 돼. 잉글리시는 보링이었고 미스터 스와는 카인드 하고요. 이런 get angry, nuts, fun, interesting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오형식을 쓰는 거. 그치? make, 목적어, 형용사인 오형식을 쓰는 거. 그리고 어떤 거? 비교 형용사 쓰는 거. 비교급 쓰는 거. 요거 써가지고 문장 만드시면 됐었죠? 성준아 이제 알았어? 어떻게 쓰는지? 어, 요거 조건 따라서 쓰면 되는 거야. 안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는. 어, 성준이 두 번 연속 이거 안 해왔잖아. 세 번 연속? 저 오늘 처음으로 빅글 제도를 도입해봤는데 어때?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10%가 더 되네요. 아, 10% 없어. 10%는 진짜 없어. 10%. 2-3%. 2-3%요? 네. 노래 스타일. 아니, 너한테 막 10%인데. 아, 왜? 그러면 안 돼? 나 이거 시간? 응. 미안해. 미안해를 그렇게 하려면 그렇지. 아이고 미안해요. 일정해. 맛있어. 인분이. 나는 이제 나한테 고. 고래 피세요. 오늘 갈 길이 좀 멀어. 갈 길이 좀 멀어요. 그럼 가지 말고 그냥 뒤로 가요. 그럼 너 X 번으로 내려가. 아니에요. 어려운 거. 왜? 아 저한테. 해볼게요. 그래머 베이직 맨 앞쪽에 보면은 그래머 베이직이라고 해서 일상 들어가기 전에 너네 이거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이미 알고 있을 내용들이지만
앞으로 배우는 문법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여기 있는 거단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 복습 개념, 그러니까 복습하듯이 그냥 개념 정리만 후다닥 하고서는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문장의 성분인데요. 문장의 성분은 우리가 다른 말로 구성요소라고 부르죠. 구성요소 또는 이야기할 때 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야 이거는 무슨 자리야 라고 물으면 아 문장의 성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 라는 말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두 어 동사지만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서술 어죠. 목적 어 보, 어 수수 어 미안. 근데 너무 뜬금없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해됐죠? 뒤에가 어로 끝나면 우리는 그거를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야? 왜 전화 오는 거야? 왜 저래? 왜 전화 오는 걸까요? 서술 어라고 부르지 않고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동사는 역할을 서술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동사로 통일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주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야? 문장 주체가 되는 말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걸 그래서 도대체 해석을 어떻게 하냐로 알고 있으면 돼요. 주어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은느니가로 해석을 한다. 은느니가. 그리고 주어 보통 들어가는 품사는 어떤 품사예요? 명사. 하지만 여기처럼 동명사구나 투부정사구가 진 주어처럼 이제 쓰이기도 한다고 했지만 우리 투부정사는 명사하면서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주어 자리에 왔어. 그 투부정사 어떤 품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동명사는 품사가 뭐야? 명사가.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이해됐죠? 네. 그래. 예문은 어려운 것들만 예문 꼭꼭 찍어서 넘어갈 거고요. 동사로 바로 나가면 동사 같은 경우 주어의 상태나 공식을 나타내는 말로 뒤에 말이 다이다로 끝나는 말. 그치? 하다다 이다로 해석되는 말을 우리가 동사라고 불러요. 두 단어 이상이 뭐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조동사 우리 같이 배웠었나 조동사를? 조동사는 따로 안 했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도 뭐야? 그렇지 도와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라는 조동사가 있죠? 얘는 뜻이 뭐예요? 그렇지 뭐뭐? 있다야. 그럼 스터디가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must는 품사가 뭐예요? 그렇지 뭐뭐? 해야만 한다. 뭐라고요? 뭐라고? 나 못 들었어. 일 뜻이 뭐야? 뭔가 할 것이다. 그렇지 뭐뭐 할 것이다. 아이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목표가 목 더? 또 배고파요. 아니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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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제 없어. 그치는 문제를 틀어놓지. 나 옆만 표현을 들어주세요. 오버할 때 지금 그건가? 잘 모르겠어요. 저 필터에 먼지 껴있으면 문 열고 에어컨 틀어놔. 에어컨 틀어줘요. 그냥 와서 장발을 벗어. 그거야 한 번도 할까? 아 너 내 귀가 원하는 건데? 너 허리 벗어. 나 한갱이 문갱이 이러네. 너보다 나아.
나 빨래. 그쵸. 우리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 을을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리는 동사 다음에 오는 말이에요. 그럼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명사가 쓰이죠. 얘도 명사예요. 구어 같은 경우에는 구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보충 설명. 그래서 주격 구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요. 목적격 구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죠. 주격 구어가 있다.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얘는 2형식이라고 부르고요. 목적격 구어는 5형식에서 쓰이는 친구였죠. 그러면 구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어떤 품사가 있을까? 그렇지. 명사, 형용사. 두 가지 써놓으세요. 아이고. 명사, 형용. 그래서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첫 번째 문장 해석 간단하죠? 그녀는 became이 무슨 뜻이야? 되었다. 뭐가 되었다? 그렇지.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이 보어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동사라면 지금 닥터라는 명사가 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보통 이거를 보복 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목적어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을을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주격 보어 같은 경우는 해석을 이가 로 해석을 해요. 이가 의사가 되었다. 학생이 되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야? 그녀랑 닥터랑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 말하는 거야?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같은 관계인 거야. 알겠죠? 구원은 같은 관계. 그 아래 문장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뭐야? 선정. 그렇지. 일렉트. 뽑았다. 투표했다. 선거했다. 안젤리나를. 안젤리나. 그렇지. 안젤리나를. 페리즌. 뭐야? 프레지던트. 반장으로 선출했다. 반장으로 투표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안젤리나를 해석을 어떻게 했지? 안젤리나를 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얘는 품사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자리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얘랑 얘랑 지금 관계가 어때? 안젤리나랑 관장이랑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지. 안젤리나를 반장으로 투표를 했으니까 선출을 했으니까 그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 목적격 보안은 목적격 부호가 된다는 거지. 얘 목적격 부호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이 목적격 부호 같은 경우에는 품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서 이따가 동사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요. 뭐뭐로 또는 뭐뭐하게 뭐뭐하도록 요렇게 세 개만 딱 알아둘게요. 결론적으로 주격 부원 이 가로 해석이 되고요. 목적격 부원 뭐뭐로 뭐뭐하게 뭐뭐하도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죠? 동사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식어라는 게 있어. 수식어는 뭐야? 다른 친구를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라고 얘기를 하죠. 문장의 다른 요소들을 꾸며줘서 풍부하게 만들고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형용사도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하고 부사도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하죠. 이 두 친구들을 우리가 수식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아까는 우리 구성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구성요소는 뒤에가 뭘로 끝난다 그랬지? 내가 주어 목적
수식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뒤에 말이 뭘로 끝낼까? 파로 끝나는 말을 우리가 품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어에서 팔품사 들어봤지? 팔품사 들어봤죠? 뭐가 있었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어, 문사, 명사, 명사. 아, 뭐 주어 왜 나오는 거야? 안 나와, 명사. 명사, 대명사. 사, 명사. 정치사, 명치사. 접속사. 명사. 또. 대명, 명사. 부사. 또. 관계사. 아, 중계사. 동사까지. 난 안 했어. 팔품사. 그래서 명사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명사 우리가 그냥 말 꽉 쓰는 말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일 수 있다. 이게 얘의 역할이야. 역할이죠. 관사는 다들 아시죠? 그쵸? 관사. 어, 언, 더. 어, 언, 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얘도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죠. 우리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대명사. 아니, 아니요. 주격 대명사. 네?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소유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 마지막은? 뭐야, 이걸 왜 몰라? 그래, 소유대명사. 소유격 대명사와 소유대명사는 다르죠? 다르죠? 너는 뭐 안 했어? I mind, be mine? 그럼 뭐야? you는 뭐야? he는? he. 선영이 she는? me, her, her, her. 오. 오. 오, 다시 왔다. 상승이 they는? 그럼 they죠. they, them, their, theirs. 어, 순서가 바뀌긴 했어? they, their, them, theirs. 그리고 지윤이, it. 응. 아, 아니야. 소유가 없는 거 아니야? it, it's it. 선생님. 선생님. 강현아, 이 나라 이. 이들과의 시간에 대해 맥타님. 뭐라고요? 이 이츠 아니요? 그 뭔데? 맞아요, 이 이츠 이 없는 거 요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위는 뭐야 위? 응. We us our. 그렇지, us ours. 다 잘 알고 있네요. 소유대 주격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요 품사가 뭐죠? I. 뭐 you, she 이런 친구들 품사 명사죠. 근데 이 주격 대명사는 중요한 거는 어떤 자리만 들어갈 수 있을까? 주. 그렇지. 주어 자리만 들어갈 수 있다. 주격 대명사 갑자기 목적 자리 들어갈 수 있어 명사라고 해서 못 들어가요. 알겠죠? 소유격 대명사는 품사가 뭘까? 형. 얘는 형용사입니다. 마이 나의잖아, 그치? 형용사고요. 해석은 뭐뭐 의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소유격 대명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명사가 뒤따라 온다. 마이만 쓸 수 없어. 마이 뭐 북, 마이 펜슬 따라 와야 돼 명사가 북. 그 다음에 목적격 대명사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가 무슨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my, me, mine이잖아. me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죠? 못 나와. 알겠죠?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
맞아요. 명사요. 이 친구는 해석을 누구누구의 것. 누구누구의 것.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주어, 목적어, 부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일어나서 수업 들어 일어나서 나도 일어나서 수업하니까 너희들 일어나서 수업하자 지금 잘 일어났어 지금 뭐? 어른이 뭔데? 아침 사실은 똑같은 친구이자 이 친구의 해석 어떻게 한다고 해? 그렇지 뭐뭐이 하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었고요 중요한 건 이 친구에 따라서 우리가 이래서 오형식 자체가 일단 구별이 될 거고요. 필기 안 하니? 안 돼요. 허리 아파요. 이래서 오형식 자체가 구별이 될 거고 오늘 선생님이랑 일서 이 동사 관련해 가지고 배우게 될 거야. 이해됐지? 일강 인디요? 아 일강 한다. 허공사 들어간 명사예요. 명사에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명사를 수식해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쵸? 그리고 명사 수식 말고도 또 어떤 친구로 쓰인다고요? 보어.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은 두 가지인 거야. 다시 한번 쓸게. 또 쓰는 거야. 계속 쓸 거야. 명사 수식이라는 역할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어 자리. 권영이 조금 있어 어지럽겠다요. 알겠죠? 명사 수식, 보어 자리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 다른 친구들이 안 보이지 않을까? 전쟁부터. 얘 이거 유튜브 찍고 있으면은 대박이야. 아니 저 아 그러면 형네 있던데 화면만 나와. 이거 어머님이 보셔야 되는데. 와, 나 저 관중인가? 관중이면.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Andy has brown eyes는 무슨 뜻이야? Andy는 가진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브라운 같은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갈색. 똥눈이라고. 어떻게 사람 눈한테 똥눈이라고 하냐? 뭐 만약에 지금 보라색 아니 보라색 갈색이면 똥눈이야. 그래서 갈색의이기 때문에 얘는 품사 뭐예요? 그렇지 이 친구는 품사가 형용사죠. 이 형용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 You look great today. 였잖아요. 너는 오늘 좋아 보여.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친구는 명사 수식하고 있어요? 수식해줄 명사 있어? 없죠. 얘는 무슨 자리인 거야? 보어 자리에 나오는 형용사인 거지. Today를 보어 great을 절대 안 되죠. 그럼 룩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지. 좋아 보여. You great today. You great today. 됐어요. 그 다음 부사 들어갈게요.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동사, 형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네 가지야. 네 가지. 다시 쓸 거야. 다시 쓸 거야. 또 쓸 거야. 옆에. 형용사. 수식 나 안 보여줘 동사 수식
다른 보상수지. 아, 이걸 좀 쉬어봐. 문장 전체 수지. 네 가지 역할 하죠? 형용사 어디예요? 수식마. 이제 가까이 가서도 안 보이고. 동사수식 가을. 예, 이거. 다른 보상수지. 문장 전체 수지. 왜? 아유, 왜 이렇게 있으면 사람 달라. 잘 밟았어. 드립 어떤지. 그리고 명사구와 함께 쓰이는 친구를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는 뒤에 무조건 누가 온다? 명사가 온다. 중요한 거.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한번. 그렇지. 이 친구를 우리가 전명구 또는 선생님에 따라서 전치사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해요. 전 전명구라고 부르죠. 전치사구. 뭐 왜 정나? 그래서 전명 뭐 부른 거야? 27번이에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형용사 역할. 두 번째 할이죠. 구사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아니요. 됐죠? 아. 접속사는요. 접속사는 사실 이제 우리 배웠었지. 너네랑 안 했나? 다른. 그치 너네랑 했지. 뭐야 이씨오 왜 이래? 이따 접속사. 그치 나랑 접속사 했지. 그래. 저번에 전시대 다 했었어. 그래 나랑 했어. 난 구절절해. 그럼 전시대를 그래 구절. 그래서 구구절절해를 했지. 짜파. 뭔데? 손가락으로 안 돼. 아, 진짜. 아, 아 진짜 멍청이들인가? 닦고도 물이 막았네. 아. 덮어. 배웠어요, 거의. 야, 이제 잠 끊으니까 다 앉아. 잠 제대로 들어가. 어, 제대로 깼어. 다 앉아. 다 앉아, 이제. 아 졸리. 나눴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뭘로 나눴죠? 그렇지 등위 동고 그리고 뭐야 왜 가만히 있어? 왜 조용히 하는 거야? 그렇지 상관 접속사 등위 접속사 종류 누구 누구 있었지? And 아 골 어, 네 가지 있었고요. 종속 접속사 종류 너무 많다고 했어. 그렇지 상관 접속사 어떤 친구들이었지? 보스 A 그렇지 보스 A and B나 또는 Either A or B나 Not A but B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상관이라고 했고요. 종속은 종류가 너무 많죠. 중요한 거 등위 접속사는 누구누구를 연결시켜준다? 단단, 구구, 절절, 문장, 문장까지 연결을 시켜준다. 근데 종속은 뭐만 연결시켜준다? 문장과
문장만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접속사 뒤에는 누가 나오는 거야? 거의 보통 주어, 동사 나온다고 치시면 돼요. 물론 중국 때는 달라. 그리고 이 친구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절이라고 부른다. 절. 접속사 주어, 동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불러. 접주동이 절. 됐나요? 뭐 와우, 욱스, 지저스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 진짜 쓸모없다, 맞지? 그와 다른 야 쓸데없이 쓸데없어. 몰라 나도 몰라. 어? 야, 구! 구, 구, 구. 공간 현실 비중. 구, 구. 구가 뭐예요? 이상이 모여서 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설명에 나온 것처럼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 내에서 명사형용사 부사와 같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걔네를 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이거 대리 나와요? 다 나와요. 오.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명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랑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가 있고요. 파멘티도 형용사니까 수식어 또는 보어로 쓰일 수 있죠. 특히 이 수식어는 누굴 수식해주는 거야?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다. 그쵸? 부수팅이요. 똑같아요. 동사나 형용사, 다른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그래서 얘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눌 수 있고요. 명사절일 때는 주목 보로 쓰인다. 똑같아요 명사랑. 형용사절도 명사 꾸며주는 수식어. 하지만 우리가 형용사라고 했을 때 보어사절도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형용사 절은요,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는 보어자리는 못 옵니다. 보어자리는 못 와요. 형용사 절일 때 보어자리 못 와요. 부사절일 때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근데 이거 진짜 발음이 뭔 문제가? 알아서 낼게요. 됐나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동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데요? 왜요? 네,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이제 시작인데요? 네, 이제 동사 할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 다 알아?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제가 동사 파동파 그런 거 몰라요. 배웠잖아. 너가 쓰잖아. 괜찮을 수 있어. 지금부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돼. 형식이라는 개념. 우리 총 영어에서는 몇 형식이 존재해요? 5형식. 다섯 가지 형식이 존재해요.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형식이죠. 1형식이면 주어, 동사가 있던 거기 옆에 있을 걸 아마 1번 전에 여기 이런 아 여기 네네네 그래요? 네네 아니 그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필기 많아? 필기 많이 할 거야? 안 써도 돼요.
너 돈이 10만 주라고 했는데 4억 5천 원이면 3천 원이면 너 아 특히 일형식에 오는 동사들은 이 목적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당연히 목적어 없겠죠. 그럼 이 동사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가 오겠죠. 자동사. 아니 말씀 아 아니. 왜 안 오니? 전면구와 같은 뭐 전면구와 다른 수식어구가 올 수도 있어요. 수식어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친구들은 보통은 뭐 동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 꾸며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러면 일형식에 쓰인 대표 동사들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뭐? Run. 아시. Appear. Disappear.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What's the question? Exist. Hi. 아, 빨리 다행. 쓸까요? 아. 요 정도. 아. 요 정도만 쓸게요. 감기 쓰겠네. 감기? 아, 저거 다 써야 돼요? 데일리? 네. Where are you? 두 번째, 두 번째 형식이 이 형식은 어떻게 생긴 애들이야? 구어, 동사, 구어죠. 중요한 거. 동사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왜냐면 뒤에 뭔가가 오기는 했지만 목표가 아니라 보어가 왔기 때문에 자동사인 거고요. 아까 우리 배웠지?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누가 있다고요? 명사가 오거나 또는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 형명이든 명형이든 외우긴 하세요. 동사의 종류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감각동사 아이튼 감각동사 얘기해 보자. 루. 오. 아 그래? 다시 루 그리고. 싱. 싱이요? 싱. 싱이요? 룩도 필. 필. 맞습니다. 스멜. 사운드. 사운드. 그렇지. 이동사. 이게 오감동사죠. 감각동사. 아이고. 감각동사 뒤에는 목, 그 주격부호 자리에 명사형에서 우리 원래 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감각동사 뒤에는 어떤 친구들이 올 수 있을까? 그렇지. 형용사가 오거나 명사를 쓰려면 like 명사로 써야 돼. 왜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자동사로 쓰기는 했지만 사고 뜻이 아예 없을까? 타동사도 뜻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뒤에 명사를 쓰게 되면 우리 몇 형식이라 할까요? 사방식이랑 헷갈려. 얘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별이 안 가. 이해돼? 그래서 명사를 써줄 때는 like 명사를 써주는 거야. 대신에 형용사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룩 같은 경우는 헬스가 어떻게 할까? 보다야? 보다? 룩 보다야? 근데 보다는 무엇을 보다. 을룰이 필요하잖아. 근데 얘는 자동사가 와야 되니까. 뭐뭐처럼 보이다야. 보이다. 알겠죠? 중요한 거. 보인다. 필은 뭐뭐처럼 느껴지다. 냄새가 나다.
사운드는 들리다. 테이스트는 맛보다. 느껴지다예요? 뭐 테이프가 아니고 냄새가. 무엇을 느끼다. 그거는 삼형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연상할 때는 응. 또 이것과 보인다. 응. 아니. 보인 것도 like 명사는 보통은 얘를 이렇게 부어로 써주기는 하는데 뭐 전명구 취급을 해도 상관은 없어. 선생님이 뭐 상관없어. 그냥 자동사 이렇게 하고 전명구 취급하거나. 근데 어차피 이 전명구가 부어의 자리에 온 전명구야. 그래서 얘는 부어 처리는 꼭 해줘야 돼. 이거를 써주거나 바로는 치든 안 치든 그렇게 의미는 없어. 상관없어. 아 뭐야 바로 그랬는지. 아. 이거 왜 그려? 인질문이야. 됐나요? 그리고 이 형식 동사 중에 이런 감각들 말고 다른 동사들도 있는데 혹시 아는 거 있는 사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비동사죠? 비동사 말고 수요동사 말고 수요동사 사형식 비동사 이케 비칸 또 펑스 그걸 다 써야 되나? 여기까지만 쓸까? 네, 알려줄게요. 여기까지 써볼까? 더 써볼까? 더 쓸까? 안돼요. 그거까지만 쓸게요. 여기까지만 쓸까? 아니, 다 낼 건데. 아우. 그래, 여기까지만 쓰자. 너무 조금 쓰는 거야. 그치? 아니, 더 쓰고 싶은데. 더 쓸까? 한 10개씩 챙겨버릴까? 아니, 이거는 막 개인적으로 나온다. 네, 아니, 너무 많아요. 해볼게요. B, 뜻이 뭐예요? 배다죠? 아, 이다죠, 이다? 뭐래? 그래. 비컴이 이렇게 구우는 어떻게 해석하죠? 얘네는 다 되다. 우리 get 뭐 원래는 얻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근데 이 형식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되다라고 해석해요. 구우도 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다는 이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형용사가 왔어. 그때는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다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캡스테인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감사합니다. 뭐뭐뭐뭐인 상태로 있다. 나요? 미련이야 뭐야? 아이고야. 됐나요? 아이고라. 그렇지. 하동사. 목적어는 어떻게 하면 올 수 있다? 명사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죠? 를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약간 뭐 분수 같아요. 삼형식 동사는 너무 많아. 그냥 모든 너네가 알고 있는 동사들이 대부분 한 80, 90%는 다 타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동사의 종류를 따로 쓰지는 않겠어요. 사형식 넘어갈게요. 뭐야? 와, 뭔가 아이가 되게 칸이 좁을 때는 많이 쓰죠. 칸이 넓다고 이거밖에 없어. 많이 쓸 게 없잖아. 어떡해. 저 너무 많이 이거 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아이 뭐 나는 뭐만 봐. 이나? 나. 짜증이나? 그렇게 받는. 아이유 듀오 동사의 종류는 무슨과 타동사죠. 해석은요? 해석은요? 목소리도 당연히 품사는 뭐다? 명사다. 진목도 명사다. 해석은? 에게. 을을. 동사는? 주다. 로 해석을 하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주는 거니까.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사형식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동사의 종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사의 종류 아는 거 있나요? 오, 그거부터 해야겠다. 그거부터 해야겠다. 우리 이거 있잖아. 아. 네. 치기다. 그리고 이거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네. 삼형식으로 어떻게 바꾸죠? 삼형식으로는 I, you. 주어, 동사. 그렇지. you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I가 옵니다. I요. 네. 피곤해. 아이유가 옵니다. 여기서 전치사 이야기를 했잖아. 너 아무 전치사 다 올까? 인이나 애신 아니죠? 어, 그렇지. 투프로브 세 가지만 올 수 있어요. 세 가지. 근데 투를 써주는지 꺼를 써주는지 오브를 써주는지는 누가 결정을 해? 아,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투를 써주는 동사. 꼬를 써주는 동사. 오브를 써주는 동사. 투만을 읽고 투만. 네, 오브는. 마카레. 오브부터 해볼게요. 오브. SKN. Just require. 인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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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Give, offer, care, lend, pay까지. 이거는 좀 그때 세계만 서로 맞댔던 것 같더니 와 수영아 이거는 왜 여기 좀 어렵죠? 네 이거 봤어요? 네네네 푸는요 푸는요 페이예요? 어 페이 푸는 어떤 느낌이야? 뭐 애기 애기인데 주다 그냥 주는 느낌 그냥 아. 주는 느낌 그냥 가져 기브 주는 거고 오퍼 제공하는 거고 태고 주는 거고 치치도 그냥 주는 느낌이죠? 양 주는 이로 양 주는 써세요. 뿐 뭘까요? 그렇지 뭔가를 확 주는 느낌이야.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주는 거고. 아 속으로. 그렇지 뭔가 준 게 있어. 지금
6개가 있어. 만들어서 주고 건물을 지어서 주고 요리를 해서 주고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있음. 얻어다 주고 내가 사서 주고 뭔가를 해서 주는 느낌. 이해됐어요? 네. 그냥 주는 느낌. 이거는 뭔가를 내가 더 해주는 느낌. 오, 레스크 하나 더 여기 있다? 네. 뭘 더 있지 않아요? Require, inquire. 바꿔줘? 아니요. 어. require. 됐죠? 됐어요? 됐죠? require. require. 그러면 어, 이거 하나만 해볼게. 지원은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의 해석을 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죠? 투가 오든 포가 오든 오브가 오든 에게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5번. 그렇지. 아, 5만원 더 됐다. 아, 70%로 같아. 그건 너무 좋지. 네, 저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지금? 선생님, 아직 전화 통화하고 계세요? 응, 토? 통화. 아직도 통화하고 계시죠. 와, 니는 뜻이. 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예요. 이 보어는 누구랑 무슨 관계? 네, 목적어. 그렇지. 동격 관계죠.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다? 명사가 올 수 있다. 근데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어떤 친구가 올 수 있다? 명사, 형용사 하나 더 쓰세요. 준동사. 네, 뭐예요? 투부정사, ing, pp, 아. 동사원형. 진짜 준동사 뭐야? 줄임동사. 줄임동사. 줄이? 네? 줄임동사. 동사를 줄인 거 아니야? 그럼 줄동사야. 줄임동사는 줄동사 아니야? 줄임동사. 아. 어, 지 갖고 왔어. 아, 어떻게 써? 제이처럼? 들어봤죠. 이거 안 좋아하고 할 거야. 우리 친구들 되셨나요? 되셨나요? 동사의 종류는요.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 명사가 오는 경우는 이때는 우리가 이 목표를 어떻게 할까? 으로 로 나고 나고 홀일래 메인 메이크 더 쓸까? 아니요 컨실러 너무 좋아 보면 다 떠 요것만 요것만 컨실러 잘 생각하네. 봐봐요. 콜 어떻게 할게? 전화하고. I call you, see you. 내가 너를 라고 부른다. 뭐뭐라고 부른다. 맞죠? I elect 아까 했었던 선출하다니까. 내가 너를 반장으로 선출하다. 네임은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름 짓다. 내가 너를 시로라고 이름 짓다. 그쵸? 뭐죠? 시로님이 어, 내가 이름 지었어. 네? 어디서 얼마 받아? 메이크. 메이크는? 만들다. 내가 너를 무섭게 만들다. 만들어. 관장으로 만들다. 으로 저. 컨시더를. 컨시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뭐 바보라고 간주한다 라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으로 또는
라고 둘 중에 하나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에 세상 모르는 거 있어요? 없죠? 일렉트로 한 수학에서 너 배웠잖아. 두 번째.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사가 오는 경우 목적격 보호자리는 끝이다 그냥 지금요. 목적격 보호자리야. 목적격 보호자리 형사가 오는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다고 요렇게 하다고 아까 앞에요. 나오지. 네. 이 시간 너무 조금만 크게 해줘도 싫은데. 아 싫은데 했네. 하하하. 재밌어. 어쩌라고. 동사는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Make 요리요? Make 필달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He leaves fine things. Yeah, leave 까지.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 만들지 시작. 중요한 거 빠져 우리 보통 뭐라고 해석을? 했다. 근데 오해하지도 않았어요. 아라는 거 생각하다 똑같이 띵크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 얘는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할 거고요. 그리고 킹 리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까? 리뷰하고 인 뭐뭐인 채로 있다. 뭐뭐인 채로 있다. 또 안 보인다고. 마인드가 생각하다예요? 응. 알아내다가 생각하다. 알아내다나 생각하다나. 알아내다나. 되셨나요? 이 친구가 문제야. 이 친구가 문제지. 준동사가 오는 친구. 버전에서 말한다. 나 상준이한테 말한다. 그 친구는 뭐야? 누구든. 째. 사역동사. 근데 한이 부족해. 사역동사 진짜야. 사역동사. 한이 부족한데 또 다른 데다 쓰기엔 너무 하냐? 사역동사로. 준동사는요 참고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주어와 동사처럼 해석한다. 준동사 종류 누구누구 있죠? 워크래 메이크 해볼래 워크아웃 세 가지가 있죠? 헬프도 있는 거예요. 얘네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가 오죠? 소호자리. 누가 올까요? 수를 뭐 인민되는 거 동사 원형. 인민되는 거 그냥 또는 TP. TP가 뭐야? 과거분사가 오죠. 중요한 거 언제 동사 원형을 쓰고 언제 PP를 써줄까? 아유, 이게 이때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고요, 수동이면 PP를 써줍니다. 이해 되셨나요? 이따. 그건 예문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종류 누가 있다? 그렇지. 지각은 지각동사 누구 있지? 지각. 네. 지각. 네. 네. 만들어줄. 왜 이렇게 멘탈 지각? 일반 느낌. 이걸 누웠어? 지각. 바닥쇼. 네. 지각. 아, 왔. 누. 필리. 필리. 종류 너무 많아서 펄처가 없어요? 아 시은
헐 들어갔었네, 미안하다. 1. 요 정도만 알아두자. 노티스까지. 노티스. 노티스요? 알아차려. 그 시험에 나왔잖아, 내가. 근데 이거 조심했는데 얘네들이 다 도달했다는 친구들이잖아, 그치? 근데 아까 우리 이형식에서 동사 종류 얘기할 때 보이다, 느껴지다, 냉전하다 이거 다섯 개 외웠었지? 얘네는 감각동사라고 해서 2형식인 거고요. 비각동사는 5형식인 거예요. 겹치는 애가 쓸밖에 없으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 외워두면. 알겠죠? 얘네들은 목적격 보호절이에 누굴 써주는 거야? 준동사 중에 동사 원형이나 ing. 여기서 ing는 현재분사를 써주는 거야. 공명사 아니야, 현재분사야. 알겠죠? 이 친구들은 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일 때 써주고요. 이 친구는 수동일 때 써줘요. PP는 아, 그럼. PP는 수동일 때 다 그냥. 됐나? 네. 3번도 있네. 4번까지. 일반 동사. 아, 뭐 그거 많이 없잖아요, 그럼. 왜? 상동사도 아니고 직업동사도 아닌 동사들을 웬만하면 다 일반동사 특급을 해요.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쓰자면 익스펙, 얼로, 에스크, 에스크, 어드바이. 아이 맞을까? 네, 네. 점점점 점점 점점점도 초분정사 좀더이 초분정사는 뭘 때? 능동일 때, 수동일 때. 4번 사역 동사 누가 있을까? 혼자 있어. 얘는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응? 잘 안 써줘요. 많이 쓰이는 것만. 능동, 수동, 됐죠? 자, 오. 아니 근데 아직 진도도 안 나왔잖아. 했어. 진도 나가지 않았나? 최지가 아니. 아 언제? 언제? 됐죠? 지금 몇 시인가요? 몰라. 고양시. 자, 되게 없어. 그만해. 그리고 옆에 이런 데다가 얘들아. 어? 네. 이런 데다가 자리 있으면 하나만 더 떠나요. 와! 뭐예요? 자리가 없네. 와! 나는 밑에다 쓸 건데. 네. 하나만 더 쓰면 이야기 만들어줘요. 싫어. 좋아. 이야기 만드셔야 돼. 동사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왔어. 이거 몇 형식일까? 몇 형식일까? 4형식일 수도 있고요. 5형식일 수도 있어. 구별 어떻게 해? 구별? 첫 번째, 해석으로 합니다. 시킬 때, 4형식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 에게, 을을. 5형식일 때는? 첫 번째 명사는 을을이었고 두 번째 명사는 뭐라고 이런 걸로 해석한다고 했지? 뭐라고 써야 돼? 뭐에게 뭐를 뭐 을을 뭐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두 번째로 또 뭐가 다를까? 동사 종류 다르죠?
얘는 뭐 기부 같은 친구들이었고 또 다른 게 오형식은요? 있어요? 막팔 벤칭. 뭐쿨아쿨뭐 사형식에도 쓰였으니까 막 아. 뭐 헬프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었죠? 아니다 아 어떤 거 났어? 어서 그래 네임 이런 친구들 아 이걸로 바꿔 닉네임 바꿔 세 번째 명사 두개 있었잖아요? 걔네 관계를 살펴보세요. 형식일 때 얘랑 얘랑 관계가 어떨까? 그렇지. 관계가 달라요. 달라요. 근데 오형식일 땐 관계가 어떨까? 같아요. 아, 네. 뭐, 진짜. 누님, 나 분들이 안 나가지. 이제 진도 나갈 거야. 아, 근데 안 배웠잖아. 우리 오늘 배운 거한 번씩도 안 배웠다는 지금 한번 나온 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동사 나가 볼게요. 이거 뭐, 아니라 지금. 일찍 끝내줄게. 지금 심하죠. 안 돼. 나 지금 한번 쭉 쳐요. 왜냐면, 뭐? 말 진짜 너무 더워. 좀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기대 또 많아. 다 했어. 지금 개념 다 정리한 거야. 개념 다 끝났어. 자, 그대리. 네. 아니, 힘들었어? 아니. 야,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그래서 해볼게요. 그럼 이제 태영식이었어? 나영식이었어? 한국? 나왔는데요. 이형식이었고 이 친구들 있어. 이거 다섯 개다 적은 거야. 다쓴 거야. 알겠죠? 뒤에 명사를 쓰지만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써준다고요? Like 명사를 써준다. 아니요. 아니요. 수여동사는요. 사형식이었죠? 간접 목적어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에게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이거 우리 3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주어가 동사, 직접 목적어, 그다음은 접시사, 간접 목적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3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치사 자리에 투포로도 쓰는 거 아까 다 배웠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체크. 그러니까 내 알맞은 말을 고르죠. 뭐. 나를 체크 풀어보세요. 성준아, 체크 풀세요. 예, 안 풀죠. 아, 뷰티풀, 안녕. 다운로드 장갑 공백이 좀 아파요. 오, 완벽해. 헬스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수의 목소리는? 그런 아름답게 들리다. 들린다. 아름답게 들린다. 아니, 듣다. 듣다 아니에요. 아름답게 들리다예요. 그다음 2번은 정답 몇 번? A 에이, 이영훈. 그 애초에 무슨 소리가 7번 진짜? 그러니까 3형식 문장이야 이거 3형식 문장. 요렇게 묶을게요. 근데 토치가 어떤 전치사를 떠주는 동사였죠? 토치를 떠주는 동사였죠? 요거 문장으로 바꿔볼 사람 아무도 없니?
아무나 시켜요. 당연히. 어, 나 저만 시켜. 너가 마음은 캐나, 어? 캐나 드림한? 피처? 어? 어, 뭔가 얘기해봐. 여기 보였지? 아까 첫 번째로 쓰던 목적격 코드에 명사하는 친구, 형용사 나오는 친구. 이거 마카레 동사. 마카롱 그린다. 마카롱. 일반 동사였죠? 이 친구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사역 동사, 직업 동사. 제 한마디 이런 거 있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헬프가 준사역 동사.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나요? 헬프가 풀어볼게요. 강현이 1번 몇 번? C. C. 몇 형식? 오형식이고요. 그쵸, 오형식이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죠? 나는 내가 금메달을 위에 걸고 골드메달, 금메달에. 그쵸, 근데 위는 여기서 얻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아까 목적어랑 목적격 부호를 누구처럼 해석하라 그랬지? 부호동사. 해석하라 그랬죠.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나는 기대를 떴다. 그가 금메달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이해됐나요? 네. 두 번째 문제 몇 번, 그, 저의 누구냐, 권영이. 누구세요? 이건 못 외웠어요. 아니, 외웠지. 권영열 어떻게 잊어? 인벤트가 C래요. C요? C 아니에요? 맞아요? 예의 아니에요? 예의. 예의. 야, 왜 C야?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왜 A예요? 설명해봐. 네가 해봐. 아, 저는 몰랐어요, A. 나 때문에 이용하니까 하는 정훈아 왜 A야? 어! 뭔가 원형이랑 원형이 뭐죠? 해브죠. 해브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동사 무슨 동사?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A가 정답이다. 어떻게 했어? 해서 우선은 A에게 뭐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를 주어동사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지? 우선은 맞았다. 맞아. 하게 하자. 정우가 해서 구워줄? 구워줄? 환자를 가졌어? 유단을 환자가 그만 마시기 했다. 하게 했다. 맞아. 의사는 환자가 마시는 것을 그만하도록 했다. 네. 그만하도록. 그만해. 그래. 어, 뭐. 3번 민욱이 B. 일단 답은 답은 A. A요. A지 V 되는 거네. 직업 동사. 응. 그렇지. 원래
하는 친구죠. 희열은 직업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민우가? 나는 들었던 누군가 밖에 소리 지르는. 그렇지. 누군가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있나요? 하나도 없고요. 플러스에는 아까 말했던 사회적 오형식 구별하는 거 나와 있어. 여기 나온 것처럼 we made him a birthday cake야. 간접 예, 첫 번째 문제 갔을 때 해랑 벌스테이크랑 같은 거? 뭐 다른데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만들어줬다? 그에게 생일 케이크를. 두 번째 문장은요. We made him our leader. 힘이랑 리더랑 같은 거야? 예. 똑같은 애죠? 같은 애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만들었다? 그를 우리의 리더로, 지도자로 만들었다. 이해됐나요? 누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뭘로 구별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해석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동사로 구별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그렇지, 명사 관계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해됐나요? 여기 다, 뭐야? 그전부터 다 해주시면 되고요. 워크북도 있죠, 이거 제. 예, 워크북도 있죠. 챕터 1, 챕터 오실게요. 끝내서 오실게요. 그건 내가 이따가 양을 보고 올려줄게요. 양을 한번 보고 올려줄게요. 10장 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조용하게 대기하시다가 55분 되면 47로 넘어가실게요. 과연이 좋은데? 과연이 어떻게 할 거야? 네, 단어 외워. 우리 친구들 단어 외우세요.